안녕하세요. 한국의 서양 역사를 알려주는 LP 듣는 남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할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당시의 사건들을 알아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역사적 흐름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바하나 핸델부터 시작하는 지루한 서양 음악사의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음악 시간보다는 한국사 시간에 다룰 법한 음악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오세요. 1901년 드디어 20세기가 밝았습니다. 1901년 2월 프란츠 폰 에케르트가 서울에 도착합니다. 당시 기록으로는 20여 명의 작은 오케스트라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제국 군악대, 양악대로 불리우며 이후 60여 명의 대취주악단으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당시 주요 레퍼토리는 에케르트 본인의 작품과 스트라우스, 바그너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대한제국 군악대는 군악대 연주홀로 건립된 파고다 공원 팔각정에서 연습하며 실력을 쌓고 각종 국가 행사와 외교 행사에서도 연주했습니다. 1901년 9월 고종 황제 탄신 50주년 기념 축하로 에케르트가 작곡한 대한제국 국가가 처음으로 연주됩니다. 당시 악단의 이름은 프란츠 양악대라는 기록이 있었으며 고종 실록에 따르면 이 업적을 기려 1902년 12월 20일 에케르트에게 제국 훈장을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의 음악가들이 궁금하죠? 1897년부터 1910년까지의 양악대 군악대장은 백우용 선생님입니다. 그는 작곡가이자 지휘자였으며 클라리넷 연주자였습니다. 에케르트 이전 우리나라 최초의 양악대 지휘자이자 양악의 선구자였습니다. 초창기 군악대 대원의 명단은 플루스의 정사인, 오보에 김능창, 클라리넷의 백우용 이건우, 코넷의 이동희, 색소폰의 정상옥, 테너 색소폰의 강흥준, 김봉환, 임삼봉, 바리톤 색소폰의 염학순, 테너 트럼본의 정백남, 이순근, 베이스 트럼본의 서병희, 소고의 유순근, 편춘근, 박지엽. 이렇게 16명의 명단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 1902년 스페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FC가 창단됩니다. 1903년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출범하고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에 성공합니다. 1904년 2월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무력 충돌인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1904년 한일 의정서조약이 강제로 체결됩니다. 이지용, 이근택, 민영철, 바로 이 세 명이 고종에게 밀약을 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올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 고문정치가 시작되었으며 대한제국의 친위대는 해산합니다. 그리고 화폐경제의 붕괴 속에 일본 화폐로 예속되었으며 이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이어지며 한순간에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으며 한반도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통감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해 1905년 11월 고종의 시종무장관이자 양악대 창설에 기여한 민영화는 자결을 합니다. 그렇게 프랑스 양악대는 창단 후 얼마 되지 않아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05년 혼란스러운 이 시기 러시아는 1905 혁명이 일어났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는 MC의 제곱이라는 질량 에너지 등가성에 대한 논문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축구 클럽 첼시 FC가 창단됩니다. 그리고 1906년 평양의 유복한 가정에서 아니테가 출생합니다. 1907년 5월 이완용 내각이 성립됩니다. 이를 세계에 알리고자 6월 헤이그 특사 사건이 있었고요. 7월 결국 고종은 강제 퇴위됩니다. 8월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군악대 역시
강제 해산하게 됩니다. 이후 군악대 연주자들은 이왕직 양악대로 개칭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07년 9월 핀란드의 작곡가 장 시벨리우스는 그의 3번 교향곡을 헬싱키 필하모닉 협회에서 본인의 지휘로 초연합니다. 1907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관이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단성사부터 피카디리처럼 한국의 최초 극장들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후 영화 산업을 주도하는 주요한 극장들로 성장하게 되죠. 1908년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의 유복한 가정에서 헤르트 폰 카라얀이 출생합니다. 같은 해 러시아의 작곡가 림스키 코르사코프, 스페인의 작곡가 사라사테가 사망합니다. 1908년 일본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수탈이 극에 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해 주식영 선생님은 국어를 연구할 목적으로 국어연구학회를 개설합니다. 이는 후에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였습니다. 영어 말모이의 그 조선어학회입니다. 1909년 7월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에 관한 업무를 일본에 넘기는 기유각서를 체결합니다. 이 사건으로 대한제국 순종의 실권이 일본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 전격 박탈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치적 권력을 강탈하게 됩니다. 이제 대한제국은 멸망을 앞두게 된 것이죠. 같은 해 1909년 7월 한국의 작곡가이자 지휘자 피아니스트인 이흥렬 선생님이 태어납니다. 1909년 노벨 문학상 부분에 스웨덴 여류 문학작가인 셀마 라겔로프가 여성 최초 수상자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하얼빈의 기차역에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음 해인 1910년 8월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경술국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는 폐지되고 다시 조선으로 개칭됩니다. 조선 총독부에 초대 총독이 임명되면서 우리는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당시 1910년 3월 최초의 공포영화 프랑켄슈타인이 미국에서 상영되었고 같은 해 6월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불새가 파리 오페라에서 초연되었습니다. 1910년 3월 안중근 의사가 형장의 이슬로 숨을 거두던 같은 해 미국에서는 소설가 마크 트웨인, 영국에서는 간호사 나이팅게일, 러시아에서는 소설가 톨스토이가 사망합니다. 자, 빼앗긴 들판에도 봄은 오는 걸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서양 음악가들의 이름과 그 음악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흑의 20세기의 시작, 과연 양악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신기한 역사적 사실들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클릭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